신세경. 저요? 그녀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다. 일할 때도, 심지어 여행할 때도. 계산적인 게 뭐 어때서? 그치? 그런 그녀가 경주를 가기로 한다. 그런 그녀가 야놀자를 쓴다. 응? 라궁호텔 스위트룸을 59% 할인된 초특가로. 아유 좋다. 그 후엔 경주월드에서 스릴을 즐기고 대릉원에서 경주의 봄을 만끽한 후 동궁과 월지 야경으로 하루를 마감한다. 물론 이 모든 것이 초특가다. 신세경은 논다. 계산적으로. 놀자 계산적으로. 야놀자.